고된 도전 후 찾아온 꿀맛 같은 시간. 완주했으니까 아버지가 뷔페 사줄게. 대안아, 오늘 아빠 몇 등 했어? 그때. 어? 그때. 민구가 아빠 오늘 몇 등 했어? 둘째. 둘째? 응. 만세야, 오늘 아빠 몇 등 했어? 셋째. 셋째? 1, 2, 3등 했어?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물로 벽도 집을 지웠는데 늑대가 나타나 집이 무너졌대요. 아빠 오늘 진짜 꼴찌했거든? 돼지가 조용하대요. 대한민국 만세한테 꼴찌 아니지? 엄마 갖다 줘요? 그런데 왠지 낯설지 않은 이곳. 1년 전 27개월 삼둥이를 데리고 찾았던 곳이네요. 여전히 먹성 좋은 삼둥이. 아, 아빠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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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빠가 왜 뷔페 왔을까? 어? 일단 먼저 송 아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삼둥이 밥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네요. 자, 저희도 뷔페 가면 아이들 챙기느라고 아버지 또 갖고 올게. 정말 못 먹죠. 자,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파스타. 뜨거워요. 조금 뜨거워요. 그러니까 식혀서 먹어요. 야. 또 뭐 갖다 줄까? 새우. 알았어, 새우 갖다 줄게. 새우 갖다 줄게. 물고기야, 물 주겠니? 여기. 세안아, 물 한 번만 주겠니? 미안해, 고마워. 만세한테 물 줘. 만세야, 물 한 번 죽겠니? 민국이 기침해. 태연아, 민국이 기침할 때 물 줘. 어서. 만세도 물 줘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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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태연아, 많이 많이. 안돼, 많이 많이 하면 배우니까 그러니까 없다더. 민국아, 숟가락 한 번만 주겠니? 안돼, 안돼. 그럼 몇 번만 알고 죽는 거야? 하나, 둘. 대안이 다 했으니까 이제 만세도 한번 해보자, 알았지? 그럼 13곳 만세 주는 거야. 하나, 둘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제 만세 주자. 잘했어, 이제. 만세야, 대안이 형 준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. 여덟, 아홉, 열. 이제 만세 숟가락 줘. 아니야, 이게 숟가락이야? 진짜? 응. 안 돼. 이거 숟가락이야. 숟가락.